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60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역대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이제, behold, 보십시오. In my trouble, 내 고난 중에 I, 내가 I have prepared, 준비했습니다. For the house of the Lord,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뭘 준비했느냐? 100,000 talents of gold. Your prepared의 목적어죠, 요게. 쭉, 이게 다 목적어입니다. 뒤에 나오는 것들이. 즉, 10만 talents의 금, 그리고 1,000 talents of silver, 다우선의 다우선이니까 1억이죠. 1억 그 탤런트의 silver, 어리죠. 은, 그리고 brass, 동과 iron, 철은 without weight, 무게를 잴수 없을 만큼 많았고, 그것이 왜 이렇게 무게를 잴수 없을 만큼 많았느냐면 그것들이 is in abundance, 그러니까 풍부한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지만, 이거 우리 해석은 이 형식으로 해주세요. 해서 넘쳐났다. 그리고 timber, 그 목재와 어서 또한 stone, 그 석재 애들이 have 이 완료형으로 쓰였네요. 예, 내가 데이빗이죠. prepared, 준비했다. And 거기에다가 도 너는 메이스트 에드 더 추가해라. 디얼투 거기에 그러니까 필요하면 더 추가하라. 그런 얘기죠. 지금 현재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이제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이제 준비할 때하고는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하면 더 추가해라라고 얘기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Moreover, 거기에 there 유도부사죠. are 있다. 누가? are workmen, 일꾼들이 with 너와 함께 in abundance 역시 충분히 있다. 라는 거죠. 이 일꾼들을 자세히 보면 hewers, 패는 사람, 그리고 workers of stone, 석수를 얘기하는 거죠. And 그리고 timber, 목재를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목수를 얘기하는 거죠. And 그리고 woman of cunning, 이건 교활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교하다 라는 뜻이에요. 정교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for every manner of work, 모든 종류의 일들을 위하여 준비시켰다 라는 얘기죠. Of the gold, 금과 the silver, 은과 그리고 the brass, 동 그리고 the iron, 철들, 리, 유도부사죠. is인데 얼마나 있었느냐면 no number, 역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arise, 일어나라, therefore, 그러므로, and 그리고 be doing, 진행하거라. and 그리고 the Lord, 그러면 여호와께서 be 계실 것이다. with 너와 함께. 데이비드, 다윗왕이죠. 데이빗이 어서 또한 commanded, 명령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All the princes of Israel, 이스라엘 모든 족장들한테 뭐라고 명령했냐면 to help 하라고. 요게 오고 요게 옷이죠. 도우라고 명령했어요. 이 옷이를 다시 문장으로 보면 내가 V가 되고 솔로몬이 O가 되죠. 예, 솔로몬과 히스어는 동격이 되죠. saying 말하기를 is, is 예, not 않느냐.
The Lord, your God,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with you,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And 그리고 has, 하지, he, 그가 not given, 주시지 않았느냐. You, 너희에게 뭐를? Rest, 이게 IOTO 관계죠. 예, 휴식을, on every side, 전역에 걸쳐서. For, 왜 그러냐면, he, 그가 has the given, 주셨기 때문에, the inhabitants of the land, 그 땅의 상속자들을 into my hand, 그러니까 그 원래 그 거류하던 사람들을 내 손에 붙였기 때문에, and 그리고 inhabitants가 상속자가 아니고 거주자로 잘못 얘기했어요. 거주자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원 거주자들이죠. 그리고 the land, 이 땅이 is subdue, 복속되지 않았냐? People the Lord, 여호와 앞에, 그리고 people is people, 그의 백성들, 즉 우리라는 뜻이죠. 지금 데이빗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people은 곧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Now, 이제 set 놓거라 your heart and your soul, 너의 마음과 영혼을 어디다 놓느냐? To seek, 찾는 데 놓아라는 거예요. 여기 오시죠. 뭐를 놓아라? The Lord your God, 그 마음과 영혼을 왜 놓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Arise, 일어나라. Therefore, 그러므로, and 그리고 build, 건축해라. 예, 너희는 the sanctuary of the Lord God,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왜 짓느냐? Bring, 가져오기 위해서, 뭐를 모셔오기 위해서죠. The ark, 궤를, of the covenant, 언약궤를, of the Lord, 여호와의. And 그리고 그러니까 모셔와서 안치하려고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죠. The Holy Vessel of God,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명들, 이 제사 도구들이죠. Into the house, 그 집에, 그 집이 무슨 집이냐면은 that 바로 is to be, 즉 하여질, 뭐죠? Built, 지어질, to the name of the Lord,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어질 바로 그 집에, 요 인투죠? 그 집에 모셔 드리기 위해서 그 집을 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So, 그렇게 when 뭐할 때, 데이비드가 was old, 나이가 들고 full of days, 기한이 꽉 찼어요. 즉 수명이 다 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he, 그가 데이빗이죠. Made, 만들었어요. 솔로몬, his son, 그의 아들 솔로몬을 king, 왕으로, 이게 오와 오씨 관계죠. Over Israel, 이스라엘 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And 그리고 he, 그가 데이빗이죠. Gathered, 불러 모았어요. Together, 서로를 서로 간에 뭐를 all the prince of Israel,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을, the priest, 제사장과 the Levites, 레위 사람들을 함께, 그러니까 전 국민을 소집한 거예요. Now 이제 그 당시죠, the Levites, 그 레위 족속의 사람들이 rumbled, 계수 되었다. 이게 수동태니까 당한 거죠. From the age of 30 years, 30세 and above, 그 이후니까 이상이죠. 30세 이상 되는 사람, and 그리고 their number, 그들의 숫자가
by their force, 그 조사원들에 의해서 조사된 그들의 숫자, man by man, 남자들만 was 38,000, 3만 8,000명이었습니다. 아위치 그들 중에 24,000, 2만 4,000명이 were to set forward죠. 배치 됐습니다. The work of the house, 전을 짓는 일에, 어떤 전이죠? Of the house Lord, 여호와의 전을 짓는 일에 배치됐어요. 그리고 6,000, 6,000명이 were officers and judges, 행정 관리와 판사로 지명이 됐습니다. Moreover, 거기에다가 4,000, 4,000명은 were porters. 여기 porters는 옛날에는 이게 그 성막을 옮기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문지기로 지금 다 쓰이고 있으니까요. 문지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그말 표현이 문지기이지 시위대인 거예요. 시위대, 즉어그 보고 뭐라고 하나요? 친위대, 예, 그 왕의 친위대죠. 친위대로 썼어요. 그런데 여기를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친위대인 거죠. And 그리고 4,000, 4,000명이 praised, 찬양했습니다. The Lord, 여호와를 with the instruments, 그 악기로. 그러니까 4,000명이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찬양대의 일을 했다는 거죠. 이 인스트루먼트는 위치 바로 아이 내가 데이빗이죠. 메이드 만든 데이빗은 장군이지만 비파, 그러니까 수금이요, 수금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죠. 세드 말하기를 데이빗이 to praise 찬양 해라 디얼리드 그것으로 가지고 라고 하면서 만든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뒤 전체가 이뒤 전체가 이 인스트루먼트를 수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And 그리고 이어서 데이빗이 divided 나누었어요. them 그들을 into courses 여기서 courses는 우리가 얘기하는 코스 하고 같은 거지만 반으로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Among the sons of Levi, 레비의 후예들 가운데서 그들을 이제 네임 이름을 붙여보면 이 반으로 어떻게 나누었냐면은 레비의 아들들 순으로 나눈 거죠. 게르손, 고핫, 그리고 메라리 이렇게 반으로 나누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Of the 게르손이츠, 게르손 패밀리들은 이게 주어죠. 월 리었는데 누구냐면 라단, 신메이 이들이었어요. 그리고 라단의 아들들을 보면 그 우두머리가 라단의 아들의 우두머리죠. 라단 그 패밀리의 and was 제헤어. 제헤어가 이 우두머리였고 제담 그리고 조에어 이렇게 세 사람이 요 쓰리가 제헤어, 제담, 조에어 하고 동격이죠. 이세 사람이 이 라단 패밀리의 우두머리들이 됐습니다. 이어서 신메의 아들들을 보면 셀로미트, 하지에어, 하란 이렇게 세 명이 뒤지 이세 명이죠. were
the chief, 이들이 우두머리가 됐어요. Of the fathers of Ladan. Ladan의 조상의 family에 대해서. And 그리고 the sons of Shimei. 신메이의 아들들은 월, 자하스, 지나, 제우시, 그리고 브리아, 이렇게 네 사람이었죠. 이렇게 these 이풀네 사람이 월, the sons of 신메이, 신메이의 아들들로 그 패밀리의 족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그리고 자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was the chief, 총사령관격이 됐죠. And 그리고 지자, the second, 이 사람이 차석이 됐습니다. But 그러나 제우스와 브리아, 이두 자손들은 had not many sons, 많은 자손들을 두지 못했어요. 겨울펄. 그래서 데이 그들은 이렇게 이 둘이죠. 제우시와 브리아 were in one reckoning 하나로 계수됐어요. According to 뭐뭐를 따라서 their father's house 그들의 조상의 family에 따라서 the sons 그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이죠? of 고하스의 아들들을 보면 암람, 이즈하르, Hebron, 그리고 우지어 이렇게 네 사람이었어요. 지금 서술어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 형식은 다루질 않았습니다만 이형식 구조죠. The sons of Amram, 암람의 아들들을 보면 에론, 모세스, 그리고 그 이를 이렇게 이제 지금 두 사람이 있고 여기에 이제 딸이 미리암이 있죠. 그리고 에론 큰아들이에요. was separated 따로 분리했어요. 왜냐면 대제사장 반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론이 그 위임 받기 전에는 대제사장 역할을 누가 했어요? 모세스가 했죠. 임시적으로 모세스가 임시 제사장직을 맡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엑소더스 이집트를 엑소더스 한 뒤에 공식적으로 이제 율법을 공포하시고 그에 따라서 일대 대제사장으로 에론이 올드네이트 되면서 모세스가 이제 제사장 역할은 손을 털죠. 예. 그대이 후죠. 그가 아히 슈드 할 것이다. 뭐를? Sanctify, 성스럽게 할 것이다. The most holy things, 지성스러운, 가장 거룩한 물건들이니까. He, 그리고 his sons, 그 에론이죠. 에론과 여기 sons는 이 아들이란 뜻을 포함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큰 거죠. 즉, 후손들이죠. 그의 후손들이 forever, 영원히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to burn, 피우는 뭐를? incense, 향을 people the Lord,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또요 V1이 요게 V1이 요게 V2가 되죠. 무슨 일을 하는 거죠? minister, 직분을 수행하는 unto him,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대한 직분을 수행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V3가 되죠. 예, 무슨 일을 하죠? 찬양하는 일은 and his name of 여기도 in his name이 원래는 이게 부사잖아요. 그 이름 안에서 찬양하다 이런 뜻이지만 이거를 2형식 구조로 해주세요. 3형식 구조로 해서 그 이름을 찬양하다 이렇게 forever 영원히 Now, 이제 concerning Moses, 모세스에 관하여,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모세스에 관해서 보면
his sons, 그의 아들들이 were named, 이름 붙여지기를 of the tribe of Levi, 레비의 족속에 따라 지파에 따라서 이름 붙여지기를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모세스의 이제 자손들 뭐 게르솜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람들이 나오겠죠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벌스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구조 분석 및 패턴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역대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